네, 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민자치회 관련인데요. 주민자치회가 지금 이제 우리 홍은일동도 이번 주 뭐 이렇게 해서 다 시작되거든요. 그래서 현수막도 걸리고 모든 계획이 다 됐거든요. 홍보도 마치고 그리고 또 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이고요. 그리고 또 거기 연관된 그 주민도 같이 포함하고 공무원까지 그러면 각 동에 아무튼 한 100명이 본부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한 거거든요. 그리고 또 거기 또 투표하겠다고 또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단을 공문을 내려왔어요. 그래서 이걸 중단을 시켜버렸거든요. 그런데 이건 정말 뜻밖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예요. 그리고 또 지방자치 단체장이시고 그런데 주민자치회 주민 주도성을 발휘하는 주민자치회가 봄부터 계속 준비한 어떤 그 총회를 갑자기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이고 지방자치단체 거기 정신에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목적에 뭔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이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고 제가 아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진짜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는 정말 지금까지 가던 대로 서울시 예산이 지금 끊겨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예산은 이미 2022년부터 끊겼거든요. 그 아까 서우성 의원께서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부가현동 주민자치위원회 12년을 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습니다. 충현동 주민자치회의 청정분과위원장을 2년을 했습니다.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이번 조치는 바로 뭐 이성은 구청장께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부터 국민 의뢰가 없어졌어요.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회원 간의 경조사를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.